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스탠레스 강의 종류 및 특성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페라이트로 넘어왔죠 페라이트 그레이드 해가지고요 출제는 마찬가지로 안드레 이바 독일의 교수님 강의 자료고요 이제 페라이트 쪽은 응용 보시면 이게 이제 주방 주방 하우스 홀드 어플리시스 그다음에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이프 앤 포크 같은 거 자동차 펌프 자동차 허브 캡이라든가 용접쪽, 그 자동차쪽 또는 식품공업쪽 왼쪽으로 쓰고요. 음, 주로 이제 이런 걸 만들려면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부드러워야 되죠. 단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쪽은 탄소를 줄여서 거의 순철갑시타게 순철은 아니지만 순철갑시타게 우리 기억나서 순철광출 기준이 어떻습니까? 순철광출 기준할때 탄소량으로 기준 했는데 이게 이제 0.025% 미만이었죠. C 미만 이게 예, 온도가 몇 도였냐면, 723일 때였습니다 이완편도에, 온도 5일 때. 영도시, 상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온으로 갔을 때, 0.008이었죠. 0.008% 미만. 이게 순철이었습니다. 순철. 이게 렇 작아야지만, 강하면, 이렇게 이런 딥드로잉 같은 거 만들어야, 해. 컵을 만들 때 이렇게 딥드로잉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면 깨질 수있어요 이런 데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스트라이트를 써왔잖아요. 써왔는데, 오스트라이트는 이제 크롬 니켈이니까, 크롬 플러스 니켈, 이 이게 니켈이 비싸잖아요. 니켈 이걸 줄이기 위해서 크롬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강하니까 탄소를 줄이자, C를 낮추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페라이트 계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보시면, 탄소 보시면 0.01, 0.02, 0.00, 전부 다, 탄소 거의 뭐 0.01이면, 0.01이다 그러면, 이철로 봐야 됩니까? 이거 수출 봐야 됩니까? 일단 0.08, 0.08 기준이니까, 강철이죠. 강철인데, 거의, 순철이 가까운 광철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조직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꼭 순철 같이 보이죠. 음. 근데 탄소 0.01 들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있다면 여기 본듯이 탄화물이 있어야 되죠. 탄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탄소량이 적으면요.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예, 크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Fe3C를 이제 일반 탄소강에서는 Fe3C라고 부르는데 크롬 합금강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M3C라고 부니다 M3C. 그러니까 메탈. 그러니까 철만 있는 게 크롬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크롬과 철이 합된데, 크롬이 좀 많이 들어있는 M3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스트라이트 예민한 상에서 우리가, 저, 문제가 됐던 애 있죠. 커다란 얘가, 이런 미용하면안 되는데, 요게 <laughs> 뭡니까? 이게 M23C6 이런 식으로, M을 붙인다는 거, 학금강에서그 다음에, 만약에 VC 같은 거 있죠. 바나돈 카바 같은 거 같은 거는 보통 MC 이렇게 보입니다. 1대1로. 1대1, 23대6, 3대1, 이런 식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는 사진을요. 지 여기 지금 탄소가 순철이 아니니, 강철이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분명히 이 정도, 그러니까 탄소량이, 마, 탄소량이 많으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탄소량이 적으면 정도로 두개씩 간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내려서 이렇게 봐야 되죠. 예, 보시면, 예. 결정이 있으면 요거를요, 요 확대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0.01 들어있다, 0.01% C가 들어있다. 그러면 분명히 요거는 M3C 정도 들어있다 보시면 M3C. 그러면 임내에 임내 들어있겠지, 임내. 우리 그 페퍼를 할때 마찬가지로 시멘타이트 임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냐? 요게 구석에 그런데 그런데 약간의 시멘타이트 이렇게 생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근데 이게 너무 양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표시는 잘안 되는 거죠. 표시 잘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순철처럼 보이지만, 페라이트 플러스 뭡니까? 페라이트, 이게 여기 폴라이트죠. 폴라이트, 폴라이트. 그러니까 시멘타이트,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펩시, 펩시 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펄 조직입니다, 페펄. 페펄 조직이고, 대신 모양이 거의 탄소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잘안 보이다 보니까, 순철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여기, 시멘타이트가 폴라이트로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탄소가 0.6이 아니고 0.23 탄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요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저탄소에서는, 저탄소에서는 저탄소, 저탄소 이렇게 생기고요. 대신 얘는 바나두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 고탄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대형탄화물이 생깁니다. 대형탄화물, 대형탄화물이 생기면 이게게 입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형탄화물 네, 생기면. 그래서 탄소량이 높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렇게 들어가고. 그럼 예민하냐? 페라이트는 예민하 경장이 예민하 현상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 크롬 고갈이 안 되고 다 보충이 돼주니까 왜냐면 입내에 충전이 68% 밖에 안 되니까 입계를 따라서 크롬 고갈이 되더라도 그래서 보충을 잘 해줍니다. 오스터네트 74%니까 보충이 안되지만 그래서 이제 탄소량이 많으면 입계로 들어가는데 이 탄소량이 작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거의 그 입내에 구석에 약간의 시멘타이트가 있다 M3C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라이트기는 이렇게 이런 가공성을 좋게 딥드루잉스 좋게 하기 해서 탄소를 거의 줄여서 순철처럼 만들어서 부드럽게 쓰고 있다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